이제 요약 강의죠. 요약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이제는 외울 건 외우고 뭐죠? 외울 건 외우고 그럼 돼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요약집에 법률 행위가 나오죠. 그죠? 개념부터 좀 잡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법에 반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라고 하고 법에 부합하는 행위를 적법 행위라고 해요. 이 적법행위가 둘로 나뉘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결정이 결정이 되는데 이 의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는 뭐냐?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다.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된다. 중요한 개념이죠.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행위 자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준법이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따라서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죠. 준법률 종류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다. 각종 최고와 거절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X. 왜요?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니까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법에 안에서 관념의 통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관념의 통지고요. 그 다음에 승낙 연착의 통지죠. 승낙이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관념의 통지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도 뭐죠? 준법률행위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쌍 뭐로 하죠? 사실행위라고 한다. 밥을 먹는다. 이것도 뭐죠? 사실행위. 삽질을 한다. 이것도 뭐죠? 사실행위. 돈을 갚는다 이런 것도 뭐죠? 사실행위인 거죠. 교재 보시면 일단 법률행위부터 나오는데 의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적 자체를 실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서 행위자가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그 효과에서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 그죠? 원하는 바 의사표시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뭐 읽을 필요 없겠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뭐죠? 법률행위다.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 합동행위는 가입표입니다. 몰라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합동행위에 대한 논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실 필요가 우리는 법률행위 하면 단독행위 계약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인데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어도 법률행위 두 개 있어도 뭐죠? 법률행위다.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은 뭐죠? 단독행위.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요게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 거죠. 또 계약은 두 개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지만요? 승낙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재에서 예들이 나오는데 예에서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히 주는 거니까 자꾸 뭐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고 착각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약인 줄 알면서도 틀려. 그래서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한테 야, 이만 힘드냐?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싫어, 자식아. 못 주는 거다. 왜요? 증여가 뭐죠? 계약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예약입니다. 일방 예약. 계약이겠죠? 동의하시나요? 예약을 하려면 승낙 받아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수업 끝나고 저녁 먹기로 했어요.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갈 건데 20석 예약하시죠. 자리 없는데요. 그럼 예약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오세요 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예약이 되니까 일방 예약이든 무슨 예약이든 예약은 뭐죠? 계약이라는 거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단독행위 종료해가지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측에 맨 예가 나와요. 유언 유중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특히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에서 매물을 좀 하나 하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건 하나 꼭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말은 뭐란 얘기예요? 법률행위라는 얘기고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의 포기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유 지분의 포기.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일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까요?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도 하나 메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 두 가지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뭐죠? 맞는 지분이고 공유 지분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지분이 소멸된다 그러면 뭐죠? X다. 그죠? 공유 지분의 포기든 합유 지분의 포기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등기해야 되고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의 포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특수한 법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승낙을 얻어 사는 거죠. 따라서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이죠. 근데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교재 동그랑땡이 1번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은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뭐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가입표 보실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교재 하단에 채권행위와 뭐가 나옵니까? 처분행위가 나오고 근데 우리 교재가 보시면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뭐죠? 유효. 처분행위는 뭐죠? 무효.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예외는 보지 마세요. 여기서. 예외까지 보시면 헷갈려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민법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내용하고 뒷망이 좀 달라서 그러는 건데 자 이런 얘기거든요. 채권행위가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죠. 다른 말로는 뭐죠?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왜냐하면 채권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해요? 의무가 발생하니까요. 최근에는 시험 문제에서 의무부담행위로 잘 내요. 헷갈리라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물권행위와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로 나뉘어요.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해요. 준물권행위라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에 준한다 그러면 물권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세요. 준법률행위도 법률행위가 아닌 행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물권행위도 뭐예요? 물권 이외, 물권이 아닌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니까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게 뭐예요? 물권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쉽게 말하면 매매 계약은 뭐죠? 채권행위. 이전 등기는 뭐죠? 물권행위. 이게 가장 쉬워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 유효하죠? 그죠? 따라서 갑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요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 채권행위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권도 없으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무효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분행위 하면 자꾸 매매계약이 떠오르시거든요. 근데 우리 법적으로 처분행위는 여기서는 디슨도 달라지는데 처분행위는 매매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직권도 아닌데 팔겠다라고 매매계약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매매계약은 뭐죠? 유효하지만 직권도 아닌데 남의 부동산을 서를 위조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채권행위는 뭐예요? 유효하고 처분행위는 뭐예요? 무효다. 이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거 보자고요. 자, 이거 보자. 이게 나오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것은 채권행위죠. 왜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뭐가요? 채권이 발생하니까요. 다른 말로는 뭐죠? 의무부담행위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자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채권이 변동됐죠? 물권이 변동, 아, 물권 이의 권리가 변동된 거니까 채권의 양도는 뭐가 돼요? 준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예요? 준 물권행위죠.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은 채권행위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물권행위겠죠? 왜?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뭐죠?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채권행위인데, 준 물권행위인데 채권 양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채권 양도는 뭐의 일종입니까? 처분행위의 일종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핵심 정리가 나와 있는데, 1번 요거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나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법률에게 뭐죠? 목적입니다. 자, 목적이 있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잊지 마세요. 확정 가능성이다.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다.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 없죠. 그래도 그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유효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파트가 없지만 나중에는 아파트가 생기면 확정될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목적이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되는데, 교재는 목적의 뭐죠? 적법부터 나오는데 순서대로 볼게요. 그죠? 자, 목적이 적법해가지고 법규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아니죠. 그죠? 일단 교재는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강행규정, 안 지켜도 되는 것은 뭐죠? 임의규정. 따라서 임의규정 위반하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X가 되겠죠.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엇이다? X. 왜? 모든 법에는 무엇도 들어가요? 임의 규정도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민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단속 규정. 왜 그러냐면, 단속 규정이란 건 뭐예요? 처벌하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죠.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 규정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민법상 강행 규정하면 무엇만을 말하는 거예요? 효력 규정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법상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거다. 왜냐하면 민법상 강행 규정은 무엇만을 말해요? 효력 규정만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 규정이 얘들을 몰라도 돼요. 근데 뭘 잊지 마셔야 돼요?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 그래서 민법상 강행 규정하면 무엇만을 말합니까? 효력 규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효력 규정을 말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 예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단속 규정의 예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미등기잖아요.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이죠.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는 없는데 꼭 기억해 두실 것이 뭐냐면 주택법입니다. 시험에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주택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다.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에요.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해서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법 이름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법 이름. 정확히 기억해. 두 가지가 단속 규정에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아, 행위 자체는 뭐죠? 유효다죠. 그 다음 우측에 핵심 정리해가지고 강행 규정의 대표제가 나와 있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 부분에서 알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야 돼. 이거를 여기서 외우게 되면은 뭐 이게 막 괜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요. 일이 꼬여.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규정. 민법상 강행 규정은 뭐죠? 효력 규정이다. 그 다음에 우측에 또 임의 규정이 나오죠. 이건 가입표.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 규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보면서 보면 되는 것이 여기서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임의 규정이 위반한 법률이 뭐죠? 유효다. 이 정도만 이해했지 마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에서 법률의 해석이 나오는데 이건 오늘 안 합니다. 이건 언제 할 거냐면 의사표시 앞에서 할 거예요. 그죠? 뒤에서.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뒤에서 봐야 되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이제 10페이지에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목적의 가능성이 나와요.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우리 교재도 우측 상단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교재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관적 불능이 불능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객관적 불능. 특정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주관적 불능이거든요. 자,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에요, 아니에요? 불능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무조건 뭐예요? 객관적 불능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어요. 안 갚는 거에 못 갚는 거 법적으로. 근데 제가 아, 다시 한번요. 돈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저에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안 갚는 겁니까? 못 갚는 겁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안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적 불능이잖아. 나만 돈이 없는 거지 남한테는 돈이 있는 거잖아. 이건 불능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이행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행지체니까 상대방에서 해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구한 후 이행이 없음이 비로소 뭐죠? 해제할 수 있는 거고 못 갚는 거다 불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불능은 뭔 말을 말해요? 객관적 불능만을 말한다. 주관적 불능은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림에 주관적 불능은 가입표지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 불능은 아예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불능하면 뭐가 생겼다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란 말이 생겼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자, 정리해 봅니다. 좀 양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계약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자고요. 자, 먼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판단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을 가지고 따진다. 시험에도 잘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왜요? 댐 건설하고 수만 명 동원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가능한 게 많아져요. 그래서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불능이 다시 둘로는 아니죠. 항상 뭐예요? 객관적 불능만입니다. 원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개념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개념은 뭡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죠.
자, 원시적 불능은 다시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은 안 해.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이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게 되고요. 뭐보다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이것도 책임이 잘 돼요. 무슨 불능이요? 원시적 전부 불능. 요건은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하셔야 돼요. 그 다음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돼. 우리가 무효라는 말은 원래 책임지지 않는다잖아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분담한다는 등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담보 책임이 부담한다는 말은 예외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뭐하다는 얘기? 유효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담보 책임에서 뭐냐면 일부 불능 수량 부족이에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런 경우에 원시적 불능이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100평 중에서 몇 평만 불능이에요? 10평만. 물론 매매하기 전이니까 뭐죠? 원시적 일부.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담보 책임으로 가게 되고요.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원시적 불능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막 개별적으로 정리하시면 문제 내시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하죠. 유효하니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죠.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은 쌍부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채무자라고 할 때 누구를 채무자라 말하냐면 매도인을 채무자로 말한다는 꼭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이거를 돈을 기준으로 하면 거꾸로 가기 때문에 또 이게 뭐죠? 삼천포예요. 그래서 채무자는 누굴 말해? 매도인을 말한다. 그죠? 자, 고의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뭐로 가냐면 위험부담 문제. 위험부담입니다.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뭐냐? 쌍방, 아, 그냥 결론만 안 내겠네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 부담하냐면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요. 이게 뭐죠? 채무불이행이죠. 그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됩니까? 이행불능.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가 되고요. 내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는 거죠? 불능 문제가 끝나는 거죠. 이걸 제가 길지만 적어드린 이유가 있겠죠?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좀 숙제하셔야 되겠죠? 가능하다면 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문제 풀 때 떠오르고요. 안 그러면 우왕좌왕하다 끝날 수가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메모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미 뭘 공부했어요? 계약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4번 해가지고 법률행위 목적에 뭐가 나오죠?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